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 일변도로 치닫다가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장이 쉽지 않아짐에 일부 정치성 짙은 목회자들에 의하여 있는 성도들 단속할 목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법, 생각해서는 안 될 법들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통제하여 목회를 편안하게 해갈 생각에 더 이상 영혼 사랑은 꿈에도 꾸지 않는, 사람 사랑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부와 성공에 몰입하다 보니 이르게 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짐승이 이끄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결과는 짐승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화와 세 번째 화,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 그 사이에 삽입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늘 교회와 세상 속 교회를 대조하면서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 속 교회들을 얼마나 미혹하는지 우리는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짐승이 이끌어가는 그 길을 잘 살펴 그 길로 미혹당하지 아니하며 하늘에 속한 교회의 모습을 꿈꾸며 그 하늘 속 하늘 교회를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수고를 그치고 쉴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11장 말미에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일곱 나팔 재앙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 세 번째 화가 있기 전 삽입 챕터로서 하고자 하는 앞의 이야기들, 두 번째 화와 세 번째 이야기의 화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여자가 낳은 아이, 그리고 여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이야기를 대조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 어디에 속하나요? 여자가 낳은 남은 자손들에 속하죠. 우리를 괴롭히려는 하늘에서 내쫓긴 용들 앞에서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두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사실을 두 번 거듭하여 보여주면서 세상 속 교회의 모습이 결코 간단치 않음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의 삶이 결코 간단치 않음을 강하게 어필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용어들 중에 자주 오해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특히 12장, 13장, 14장이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많이 오해들을 하고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제가 한 챕터 한 챕터별로 빠짐없이 설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사용된 날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1260일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42달이라는 용어, 3년 반 또는 한때, 두때, 반때 합하면 셋때 반, 3년 반이라는 용어, 이것을 가지고 또 장난을 쳐요. 그 용어들이 사용된 분위기를 살펴보면 오해하거나 이상하게 해석할 일이 없는데,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1이라는 용어가 쓰여졌을 때는 어떤 경우냐면, 땅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회가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기간, 그것을 총괄하여 1260일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 양육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간을 말할 때 11장 3절 그리고 12장 6절 등에서 보면 1260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용어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또는 3년 반이라고 할 때 이 용어는 어떤 경우에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가 하면, 12장 14절을 보면 지상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 그러니까 1260일이나 한때, 두때, 반때는 성도들이 양육받는 기간, 복음 전하는 기간,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로 쓰여져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만 42달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는 짐승이 왕성한 활동을 하여 교회가 핍박받는 기간, 교회가 핍박받을 그것을 의미할 때는 어떤 단어를 써요? 기간을 쓸 때, 기간을 가리키는 용어를 쓸 때 42달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므로 42달이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가 각각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1260일 또는 한때, 두때, 반때, 교회에게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 너무 힘든다, 짐승의 핍박에 의하여 교회가 너무 힘든다 할 때는 42달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사도연이 그렇게 구분하여 쓰고 있을 뿐이지, 뭐 이것이 다음이고 그 다음이고 이 차례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장에서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전히 삽입 문장입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말할까요? 12장과 13장에서 말한 내용과 다를까요? 아니면 비슷할까요?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봅시다. 먼저 본문의 구절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은 두 문단으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1절에 시작이 됐죠. 그리고 6절을 시작하면서 또 보니, 그렇죠? 네. 내가 사도 요한이 본 것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본 것은 1절부터 5절까지인데 14만 4천이라는 하늘에 속한 교회가, 하늘에 속한 교회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노래하고 있어요. 누구만 배울 수 있는 노래? 14만 4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그래서 하늘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들만 배울 수 있는 노래. 누구를 찬양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겠죠. 누구와 친할 수 있는 노래겠어요? 성도들끼리 친할 수 있는 노래겠죠.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에 대한 부연 설명, 그들은 땅에서 살 동안 어떤 사람들이었던가 하는 것을 첫 번째 문단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6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을 경배하면 쉼을 얻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곡식을 수확하는 것, 낫이라는 얘기가 14절부터 20절까지 계속 반복돼요. 낫, 예리한 낫. 낫으로 곡식을 거두고 포도를 거둬요. 똑같이 거두어 드렸는데 곡식은 그냥 거두어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포도는 거두어 드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거기서 뭐가 흘러나와요? 포도즙이 흘러나오지 않고 피가 흘러나온다. 그 피가 어디까지 나가요? 1600스타디온까지 퍼져나가더라 그래요. 1600스타디온까지 퍼져나가더라는 얘기는 땅 끝까지 나가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외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지더라는 얘기죠. 이것이 오늘 전체의 문장의 내용입니다. 두 문단으로 나뉘는데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하늘의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가 했더니 땅의 교회들에게 모습을 보여주면서 권면을 하는 것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해요. 6절부터 13절까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쉼을 얻으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단락에 설교하면서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심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심판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심판을 예비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6절부터 7절까지 뭘 말하고 있나요?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누군가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가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천사?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천사가 날아가면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나요? 명령형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두려워하라, 영광 돌리라, 경배하라.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두려워하라, 영광 돌리라, 경배하라.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세 번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 왜 그런가 하면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뭐하며 살아라?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라.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8절을 보셔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권면을 하다가 갑자기 무너졌다고 야단이에요. 뭐가 무너졌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대요. 어? 이때는 바벨론이 없는데? 바벨론은 옛날에 무너졌어요. 옛날에 무너졌어요. 언제? BC 586년에. 바벨론은 망했다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죠. 그렇다면 여기 바벨론 제국은 역사 속 바벨론 제국이 아닌 것 같아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은 무슨 일을 했던 나라인가요?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 먹이던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그런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마시게 하던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만 그 잔을 마시면 되는데 그 잔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마시게 해요. 왜요? 재밌으니까. 나쁜 짓도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같이 무리를 지어서 나쁜 짓 해야 재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놓여요. 혼자 나쁜 짓 하면 혼자 죽는데 여럿이 무리를 지어 나쁜 짓 하면 설마 그 수가 많은데 설마 그쵸? 이 큰 성 바벨론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혼자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꼬드겨서 같이 나쁜 짓을 하는데 앞장섰던 앞잡이들이에요. 그들을 상징하는 단어죠. 역사 속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 바벨론이 그런 일을 했나 봅니다. 큰 제국이니까 어때요? 가난한 나라들, 작은 나라들 차례로 줄 서. 안 그러면 너희들 먹을 거 없어. 먹을 것 주는 대신 뭐해요?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충전교에 있으면서 서울에 충전교에 있으면서 신우회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신우회 예배 인도차 갔더니 그날따라 예배 드리러 와야 될 지체들이 별로 없어요. 다들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아직 작업 중이라고, 근무 중이라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으로 가서 근무 중이래요. 옥상 올라가는 계단에.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자료 숨길 것 숨기고 새로 정리할 것 정리하느라고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한대요. 월급 얼마 준다고 그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시켜요? 거짓을 꾸미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은 호구지책이라 가족들 생계가 달려있으니 그런 직장을 그만두지도 못하고 시키는 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큰성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혼자 나쁜 짓 하면 되는데 혼자 하지 않고 먹을 것 제시하며 나쁜 짓을 같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혼자 마시면 되는데 억지로 마시게 해요. 왜? 가진 것이 힘밖에 없으니까. 가진 것이 힘밖에 없으니까 그 힘으로 상대방을 윽박질러 나와 같은 길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자들, 그들을 큰성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들이 무너졌다고. 무너졌다고 말한 다음 9절과 12절에서 또 다른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또 다른 천사가 말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다. 여기 짐승은 앞에 9절에 보면 누구를 말할까요? 큰성 바벨론이죠. 나쁜 일을 시키는 큰성 바벨론이 바로 무엇으로?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짐승이 주는 미끼 때문에, 미끼, 먹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를 경배하고 그를 따르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쉼이 없다고 그래요. 어떤 쉼이 없어요? 성경을 보셔요. 정신 차리시고요. 뭐가 없어요? 쉼이 없대요. 어떤 쉼이 없어요? 밤낮 쉼이 없어요. 그 짐승이 제시하는 미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그래서 그 짐승을 숭배하며 따라다니는 한, 쉼이 없는데 잠시만 없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없대요. 항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죽었는데 뭐가 있대요? 쉼이 있대요. 살아서 짐승을 숭배했던 그 사람들은 밤낮 쉼이 없는데 주를 따르다가 죽었는데 뭐가 있어요? 쉼이 있대요. 짐승을 따른 자들은 쉼이 없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좀 더 설명하죠. 여기 쉼은 좀 특이해요. 우리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올해 표어가 뭔가요? 안식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누리는 교회예요. 이게 표죠.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안식. 여기서 쉰다. 그 쉼. 단어가 조금 달라요. 앞에 접두어가 달라요. 여기 쉼은 아나파우시스라고 하고 히브리서 4장에는 카타파우시스라고 해요. 파우시스, 쉼이라는 말인데 카타라는 말이 들어갔고 히브리서에는 여기는 아나파우시스라고 들어요. 접두어가 달라요. 이 접두어의 의미를 제가 헬라어 사전을 못 뒤져봐서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좀 다른 점은 이거 같아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나파우시스를 얻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할 때 그 관계 원만함으로 느끼는 쉼. 히브리서 4장 카타파우시스는 이 카타라는 말이 어디에 쓰여지느냐면 카타 마테타이 제자들의 따름, 마태에 따르면 마태복음의 제목이 그래요. 뭐 요한복음도 그래요. 카타라는 말이 붙어요. through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따르면 누구누구의 얘기에 따르면 카타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살면 뭘 얻어요? 안식을 얻어요. 그게 조금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실제로 얻는 실제적인 쉼. 욕하고 싶은데 부부싸움 하면서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을 하면 이혼을 할 것 같아요. 참았어요. 욕을 참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랬더니 이혼을 하게 될 걸 사흘 동안 말 안 하는 것으로 부부싸움이 끝이 났어요. 뭘 얻었어요? 안식을 얻은 거예요. 이혼을 하면 안식이 없지만 사흘 동안 말 안 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가면 안식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실제적인 얘기. 그러니까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면 실제적인 안식을 말하는 것 같고 아나파우시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함으로 심리적으로 느끼는 안정감. 그렇죠? 부부싸움 했을지라도 그 관계 때문에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 그걸 쉼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록 순종하지 못해서 카타파우시스를 얻지는 못하지만 무엇은 얻고 있어요? 아나파우시스는 얻고 있는 거죠. 영어로 번역하면 rest라고 해서 똑같이 쉼, 휴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짐승을 따라 큰 바벨론성을 따라가면 뭐가 없지만 안식이 없지만 쉼이 없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쉼이 있다. 자, 누가 이 쉼을 누리고 있나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누가 이 쉼을 누리고 있나요?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사람들이 그 쉼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노래를 합니다. 누가 노래할 수 있는 노래? 그들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노래. 그들만 배울 수 있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들이 살았던 땅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 부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보조문단으로 1, 2절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1, 2, 3절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14만 4천이 누구냐?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대요. 두 번째는 뭐 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대요. 또 어떤 자들이었어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서 속량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었대요. 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흠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뭘 누리는 거예요? 쉼을 누리고 있는 거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했더니 쉼을 누리고 있는 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4절과 5절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어? 여자와 더불어 여기 더럽히지는 말은 더럽힌다라는 말은 성관계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자와 더불어 성관계를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은 다 14만 4천에 못 속하겠네? 문자로 해석하면 그죠? 문자로 해석하면 난리가 나요. 그렇다면 여기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상징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일할 때는 그리스, 헬라 제국이에요. 그리스에 가면 뭐가 많아요? 신전이 많아요. 신들은 왜 그리 많은지 오죽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들의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신의 이름을 다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나머지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명패를 붙여놓고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를 해요. 아는 신은 아는 신에게 경배하고 모르는 신에게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명패를 붙여놓고 경배를 해요. 그 신전마다 신전에서 제사장들을 수종드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 신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한 다음 술에 취하여 그 신전 여자들과 더불어 성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여기 여자들은 그런 여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징적인 의미로 본다면 여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누구만 섬겼다? 하나님만 섬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갔다. 그곳이 어디라도? 죽음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고 사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얘기지. 자기를 죽이라는 얘기지. 오른 눈이 범죄하면 왼쪽 눈을 뽑아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오른쪽 눈 뽑아 범죄했다고 왼쪽 눈 뽑아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어요. 범죄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걸 문자로 적용해서 오른쪽 눈 범죄했다고 왼쪽 눈 뽑아버리면 그만. 한쪽 눈은 항상 살려야 되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아갔다. 그곳이 죽는 현장이라 하더라도.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야 돼. 구속을 받아야 돼. 내 스스로 힘으로는 2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입에 거짓말이 없대요. 흠이 없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면 뭐가 있다? 쉼이 있다. 그렇지만 짐승을 따라 살고 짐승을 경배하며 산다면 뭐가 없다? 쉼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살고 쉼 없이 우리 흔히 그렇게 하는 말 있잖아요. 때린 사람은 다리를 오므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를 펴고 잔다.
짐승을 경배하다가 쉼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권세를 가지고 넉넉하게 성공하여 살아갈지라도 쉼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권세가 없더라도, 아니면 권세를 가지고 부유하게, 권세가 없이 가난하게 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포항 충정교회 모든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밤낮 쉬는 가운데, 안식하는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요한이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셔서, 뭘 가지고 있어요? 면류관을 쓰고 있고 낫을 가지고 계셨어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으니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무엇을? 땅의 곡식을. 왜요? 땅의 곡식을, 곡식이 익어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인자 같은 이가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둬들였어요. 이것과 다른 또 한 장면이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인자가 낫을 가진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낫을 가지고 있어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낫을 가지고 있는 천사에게 말합니다.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송이를 어디에 던져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라. 거기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을 경배했던 그들에게는, 포도송이로 상징된 그들은 무엇을 당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 큰 바벨론이 주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더니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 위에서 죽을 고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이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뭐하라고? 인내하라고. 인내하라고. 12절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중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인내하며 우리의 신앙을 잘 견지해가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며 우상 경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끄는 대로 무언가 미끼를 주려고 할 때 그걸 먹지 않으려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그죠? 오죽하면 물고기가 미끼에 현혹돼서 죽는 줄 모르고 덥석 물까요? 미끼.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미끼일 뿐임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죽게 하는, 심판에 이르게 하는 미끼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미끼에 현혹당하지 않고 인내하여 버티면, 하나님을 경배하면 우리에게 밤낮 쉬는 쉼이 있을 것을 믿어 힘찾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상 경배하는 자들은 심판이 있는 줄 모르고 눈앞에 미끼에 현혹당하여 우상을 경배하며 권력을 쫓고 부를 쫓으며 명예를 쫓습니다. 성공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구원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같은 권력을 쫓아도 같은 부를 쫓아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포항 충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요한이 걱정하여 전해준 이 말씀대로 믿기에 현혹당하는,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곳이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영원한 안식 누리며 살아가는 소중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